진짜? 어, 붕 떠서 이러나? 아, 진짜로. 붕 떠서 그래. 아, 붕 떠서 그래. 이렇게 볼륨? 자기 볼륨이 없어가지고 더 없어 보이는 거 아니야, 머리가? 자기야, 왜 볼륨이 없을까라고 생각 안 해봤어? 안녕하세요, 부부랭기입니다. 요즘 저희 부부의 최대 고민거리가 있는데요, 마침 그 부분에 대해 광고 제의가 들어와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과연 부부랭기가 대놓고 광고하면서 해결하고 싶은 고민은 무엇일까요? 전 세계 인구 10%를 고민하게 된다니, 이것 영상 보실까요? 씻으면은 내가 이걸로 이렇게 때렸겠지. 씻었냐고. 아, 씻었어. 머리 감았어? 내가 자기 고민을 해결해 주려고 오늘 서비스로 준비했어. 웃지마, 이 우매한 여자야. 아니, 자기 탈모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잖아. 내가 엄청 괜찮은 샴푸가 있어서 그걸로 오늘 머리 감겨줄 거거든. 그래서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두피를 깨끗하게 하는 내가 마사지도 해주고 머리도 감겨줄게. 이미 틀렸어. 자기 약 먹었어 아까? 먹었어? 안 먹었네. 남은 거라도 지켜야지. 뭐 약은 먹어야지. 그러니까 빨리 가자. 내가 케어해줄게. 일어나. 가자. 출발. 같이 할래? 하나, 둘, 셋. 출발. 출발. 날 따라와. 내가 자기 위해서 쿠션을 줄게. 내가 끼워줄게. 기대 한번 해볼게. 자, 이 쿠션을 끼워줄게. 어. 누워보세요. 어디로? 여기로. 누워. 여기? 응, 누워봐. 짜잔. 이거 안경 벗길게. 고객님, 안경 벗으실게요. 익숙하지 않은 친절함. 익숙하지 않다니. 르르르르르. 자기 머리 평소에 뭐가 제일 불편해? 머리? 머리 뭐 빠지는 게 제일 불편해. 자기가 두피가 지성이고 열이 많잖아. 내가 좀 열이 많기는 해. 좀 머리 만지면 뜨거워. 그러니까 성질을 죽여. 어? 뭐지라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열감을 관리할 수 있는 케어 3종 세트로 자기 케어를 해줄 거야. 알겠어? 고고고! 그냥 편하게 진짜 머리 감겨주면서 내가 마사지도 해주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 먹어. 알겠지? 평소 같지 않아서 편하지 않아. 괜찮지? 오. 시원하지? 어. 근데 뭐, 무슨 맛이야? 정신이 바짝 든다. 이 원래 어? 열이 많을 때는 뜨거운 물로 하면 안 돼. 샴푸 먼저 할게. 그거 알아? 샴푸할 때 거품 이렇게 내서하는 거 알아? 자기? 어? 거품을 네? 이렇게 어. 내야 돼. 나 오늘 머리에 비비는데? 안 돼. 거품을 이렇게 충분히 내가지고 이렇게. 일단은 냄새 되게 좋다. 향이 시원하네. 그렇지. 시원해. 이게 식물 유래 성분으로 만든 샴푸래. 그래? 최근에 쓰던 샴푸가 좀 머리가 따갑더라고. 아, 그랬어? 여보, 내가 마사지 해줄게 이제. 어, 여기 샵이야? 그럼 부부랭기 샵이야. 부부랭기 살롱이야. 그 계속 하는 거야 이 샵? 아니. 어? 일회성이야. 이 샴푸가 뭐가 좋은 건데? 이 샴푸? 이 샴푸는 성분이 일단 좋고 비에 열감을 잠정시킬 수 있는 그런 성분으로 만들어졌대.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 많이 신경 쓰잖아. 실리콘 성분이 있는지. 그런 걸 실리콘. 많이 본단 말이야. 그런 게 풀이야. 자세한 내용은 내가 자막에 넣을 거야. 아, 참고할게. 힘 빼, 힘 빼. 어, 거기, 거기. 어, 시원하다. 근데 나 진짜 잘하지 않아? 마사지? 자기야, 저번에 이준이 유치원 보내는 거 생각해봤어? 뭐니지? 자기 힘드니까 가는 거 뭐 고려해보라고 했잖아.
좀 알아볼까도 하고선 이제 찾아봤거든? 근데 못 찾아보겠는 거야. 내가 막 찾아보는데 괜히 눈물 나. 본다는 생각만 해도. 그 짧게 보내도? 그 짧은 판 있잖아. 몇 시간 반. 그래가지고 내가 일단 머리 좀 헹궈줄게. 미용수로 하는 거 맞지? 부드럽게 두피를 마사지하면 되는 거. 손가락 끝이 아니고 손바닥 방향이 있잖아. 나는 약간 헹굴 때 시동을 낸 거 모르겠어. 다시 누워봐. 어? 다시 누워봐. 다시 누우라고? 트리트먼트 해야지. 케어에도 단계가 있다고. 자, 빨리 누워봐. 머리 안 말리고? 머리 왜 말려? 트리트먼트 하는데. 이거 트리트먼트는 두피까지 써도 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두피 마사지를 또 이어서 해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두피에 닿는다고. 아까 하던 얘기 해봐. 아까 하던 얘기? 어린이집? 아까 안 그래도 이제 고민하면서 인스타에다가 이제 어린이집 보내려고 생각하면서 찾아보니까 막 눈물이 나요. 혹시 어린이집 처음 보낼 때 다들 어떠셨나요? 힘 빼.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댓글을 되게 많이 주셨더라고. 근데 보니까 뭐 뭐래? 이제 나랑 다 비슷해. 그런 마음이. 또 어떤 엄마들은 보내니까 엄마한테 이제 휴식 시간이 생기는 게 참 좋다. 엄마도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의견이 엄마가 많을 것 같은데? 다 다른 것 같아. 그냥 상황이나 그 상황에 따라 느끼는 게 다 다르니까. 그래서 엄마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보내는 게 맞다는 방향으로 얘기해 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이제 일하셨었대.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경험했던 거에 대해서 써주신 분도 계시고. 나는 이준이를 그렇게 무리해서까지 지금 보내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결론적으로는 했어. 그래서 내가 몸이 힘들긴 해도 그렇게 지금 못 견딜 정도는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이준이랑 있는 시간이 난 너무 소중해. 케어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잖아. 그거를 내가 하고 싶어. 내가 더 하고 싶다는 게 큰 것 같아. 일단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보낼 준비가. 그래서 그냥 내년에는 이준이 그 체육활동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센터 같은 거 다니고 뭐 도서관도 다닐 계획이고 그리고 문화센터도 하나 정도 하고 해가지고 이준이 보면은 맨날 외출하는 것도 싫어하잖아. 그렇지. 어제 나갔다 왔는데 오늘 또 나가자 그러면 싫다 그러잖아. 보면 알잖아. 자기로 대답 안 하잖아. 이준이 막 그렇지. 나갈래? 그러면 이준이 싫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준이 보면 밖에서 활동하는 거를 그렇게 엄청 좋아하는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거에 맞춰서 이준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단은 좀 해주고 싶고, 이준이가 좀 더 크고 좀 사회성이 필요한 시기가 오면 그때 조금씩 뭔가 더 어린이집을 보낸다거나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 그렇지. 그렇구나. 그랬지. 손이 되게 시원하다. 이게 트리트먼트 하니까 이게 머리 완성된 느낌인데? 미용실 가면은 그런 거 있잖아. 그 샴푸 해주면 엄청 시원하잖아. 그래서 맞아. 이게 무슨 샴푸인가 막 궁금했는데. 그 느낌이지. 딱 그 기분이야. 시원해. 맞아. 헹궈야겠다. 헹구세요. 응? 헹구세요. 이러면서. 셀프인가요? 네. 이거 또 엉뚱한 건가? 아, 생각해보면 자기 옛날에 그렇게 이러지 않았는데. 이준이 낳고 나서, 그치? 이준이 낳고 좀 급격하게 좀 많이 빠졌어. 그치, 왜 그러지? 아니, 내가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자기가 빠지냐? 그니까 말이야. 자기가 신경을 많이 쓰나 봐. 날 너무 사랑하나 봐. 또 이제 끝났어? 아니, 마지막으로 내가 자리에 앉아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또 있어? 막 시원한 거 하나 해줄게. 웬일이야? 방으로 들어가. 인형 왜 안고 있는 거야, 여보? 마음의 안정. 봐, 이걸 내가 뿌려줄 거거든? 이게 헤어 토닉이야. 자기 회사에서나 이럴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있잖아. 그때 머리 한번 이렇게 칙 뿌려. 이렇게 소화기 뿌리듯이 불났을 때. 그때 자기 머리 극약 처방을 해주는 거지. 여보, 머리 말릴 때도 항상 찬바람으로 말려. 근데 자기 머리가 풍성해진 거 같아, 갑자기. 아, 진짜? 붕 떠서 이러나? 아, 진짜로. 붕 떠서 그래. 아, 붕 떠서 그래. 이렇게 볼륨? 자기 볼륨이 없어가지고 더 없어 보이는 거 아니야, 머리가? 자기야, 왜 볼륨이 없을까라고 생각 안 해봤어? 머리카락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죽는 거거든? 내가 무슨, 나도 머리 말릴 때 오죽하면 역으로 말리는데도 이게 머리가 나중에 되면 이렇게 물려가지고 돼 있는데? 아, 이거 영상 보고 뭐저 커밍아웃 했는데 이제 와서 자기 그 머리 씹는 거 이런 데서 연락 왔으면 좋겠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손님 오늘 케어하신 거 비용은 20만원이고요 제 계좌로 쏴주시면 됩니다. 날가 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교훈은 뭔가요? 이거 마누라가 갑자기 잘해주면 의심해라.